일찍 오신 분이 있어서 네. 깜짝 놀라는 분. 아. 보세요. 한 시간 일찍 오신. 네. 한 시간 너무 일찍 오라. 여기 뒤쪽으로 뒤쪽. 네. 여기까지 보이나? 잠깐만요. 예, 거기 앉아볼게요. 보이네. 얼굴 안 나왔을 거예요. 예. 예.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형님. 좀 가까이 이쪽에 앉으셔도 돼요. 그 정도.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6년 영티이고요. 76년. 생일, 음력생일을 하세요? 예. 4월 10일.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이름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변씨요. 병신생 4월 10일 군신은 대주님 둘러서 보니 아, 우리 대주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시다. 태어날 때는 분명히 부모 슬하에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건만은 살면서 어떻게 부모 덕, 마누라 덕, 자식 덕, 형제 덕, 지인 덕, 덕이라는 덕은 하나도 없지 외로운 사주로 사셨다. 나이가 연세가 43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왔다 갔다 뭔가를 바꾸셨어야 돼. 한 군데 정착이 되지 않고 우리 대주님이. 그리고 혹시 어려서 제가 봤을 땐 되게 한번 놀란 적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응? 죽을 고비도 한 번쯤은 넘겼어야 되고 차라리 머리 깎고 스님이 되지 그랬냐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잔연하고 불쌍하시다. 그렇게 점이 나와요. 우리 대주님 지금 공론이 굉장히 많으시다.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내 갈피를 못 잡고 계신다. 구름 위를 떠 있는 형국이시다. 지금 사는 게 그건 뭐냐면 안정돼 있잔 소리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본인네 집에는 조상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가 권씨잖아. 그럼 외가부리가 있잖아요. 그럼 양의 부리가 이렇게 이제 두 부리가 있는데. 우리 대주님네 부리는 막 네 부리 다섯 부리가 돼. 그건 뭐냐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자분은 한 분이신데 장가들을 많이 가셨나? 글쎄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조상이 좀 얽혀 있는 걸로 보이고 아버지 때가 됐든 어머니 저기 뭐지 할아버지 때가 됐든 좀 그런 데서 본인 같은 경우는 많이 감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영특하세요 본인은. 그래서 시와 때를 잘 만났다라면 본인이 말하자면 나라에 녹을 먹어야 되는 사주팔자라. 근데 이상하게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돼. 이상하게 나하고 남하고 능력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돼. 본인은 이상하게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올해 5년에는 사람한테 굉장히 크게 놀랄 수준이 있거든요.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본인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뭔가 변동수가 들어와요. 본인이 이제 갈림길에 섰다고 하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변동수가 들어와. 그 변동수 본인이 지금 변동하려고 하는 뭔가 마음먹은 일이 있으세요? 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시겠다. 그 뭔가의 일을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그 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시겠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한 풀은 접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내 후년이 돼야지만 내 사주대로 밥그릇대로 찾아먹고 사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 내년까지는 좀 고전을 겪으셔야 된다. 금전도 있으면 나가야 되고요. 흘러야 되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전으로 내 목숨을 떼우는 형국이에요. 단명수가 비쳤어요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을 쉽게 말해서 금전하고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후년에는 본인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뭔가 추진하고 있는 일을 본인이 생각을 한 대로 하신다고 하면 올 내년까지는 조금 우뚱뼈에서 아랫동고 없고 아랫동뼈에서 우뚱고 없고 이런 식으로 좀 내 노력이 많이 필요하시다. 한 번에 일확천금을 바라실 수는 없으시다. 올 내년에 좀 내가 길을 닦아야지만 후년 가서 조금 괜찮은 수전이 들어온다. 그리고 대주님 집에 묘가 잘못 써져 있어. 본인 선산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있고 이런 식으로 묘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묘가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어.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세요? 예. 근데 그 묘자리가 이제 바뀌어 있는 형국이에요. 뒤바뀌어 있는 형국. 그래서 조상에서 좀 엉켜 있는 형국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써놨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알고는 계셔라. 그래서 내가 조금 쉽게 말하자면 하는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산소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집에는 산소를 쓸 거면 산소를 다 쓰고 화장을 할 거면 다 화장을 해야 하는데 화장을 시키지 말아야 될 선형은 화장을 시키고, 말하자면 묘를 써도 그러니까 제대로 쓰질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엉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가의 집들이 엉켜 있는 형국이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좀 탈이 나 있어요. 대주님네 집은. 그러니까 그것만 제가 봤을 땐 하면 사주로는 외로움은 철저하게 외로움은 타고 났으나 금전으로는 마르지 않는 사주예요. 말년에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 내년까지는 조금 열심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취지는 좋다. 취지는 좋은데 나한테 그만큼 되는 일은 없으시다. 그러나 올내력에 내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할 만큼의 노력을 하게 되면 내년 후년에 가서는 그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유념해 주시면 괜찮겠어요. 그리고 팁으로 하나 이제 얘기를 하시자면 사람이 본인한테 주변에 지인으로 보여요. 사람이 그러니까 보이는데 그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던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라 그래요. 남한테 얘기해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본인한테는 그렇게 딱히 올 내년만 잘 지내시면 후년 가서는 그래도 좋은 일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직 싱글이다 보니 네. 뭐 결혼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는 하고 네.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있는데 꼭 결혼이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많이 외로워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외롭다 보니 네. 그냥 외로움과 부담하고는 사는데 그렇게 꼭 뭐 누군가를 만나서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닌데 그래도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대주님한테 그랬죠. 중의 사주다. 네. 중두리. 그러니까 우리 일반 봤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고승들 보면은 뭐 결혼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런 사주를 본인이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게 평생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평생 그렇다는 건 아닌데 지금 아직 50 전까지는 좀 그 사주를 떼고 살아야 된다. 본인한테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있고요. 인연은 내 후년 이후에, 그러니까 본인이 47살이 되는 해에 지금 만약에 인연을 만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은 그냥 다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고 이제 7자에 가서 본인한테 이제 정말로 내가 반려, 내 평생을 같이 한 반려는 그때 이제 생기시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상이 얽혀있다. 본인 중에 시집을 못 가고 죽은 여망자가 있어요. 여망자가 있는데 그 망자를 쉽게 말하자면은 태운 것 같아. 태웠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결혼을 안 하면 다 태웠거든요.
화장을 시켰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뿌리지 말아야 될 곳에 뿌린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조상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딱히. 그리고 이게 뭐 젊어서 안 죽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거의 집안을 둘러보면. 근데 대주님 같은 경우는 그 망자가 어떤 한을 품고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생목숨을 끊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압을 가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연이 닿더라도 거기서 자꾸 단절을 시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좀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다. 그냥 내 삶을 그냥 난 왜 이러지, 남들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지 못하지 라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주님한테는 남들이 겪지 못하는 아픔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망자가 좀 환란을 많이 겪게 해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인간이 있다가도 쉽게 말해서 사람이 연인이 생겼어. 예를 들어 마음에 서로 이제 있잖아요. 아 좀 아 이 사람이랑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 무슨 이유가 됐던 막는다는 얘기죠. 그쵸. 끊어지죠. 본인 여지껏 쭉 돌아보세요. 맞죠.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라도 대주님이 조금 내가 안 좋은 거니까 그거는 한번은 좀 정리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본인이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사람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평범하게 그냥 그렇잖아요. 행복, 그러니까 똑같 남들하고 똑같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 평범한 게 가장 행복이잖아요. 근데 대주님한테 그게 참 어려워 살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만 좀 해주시면 본인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또 굉장히 여려, 본인은. 그러니까 남한테 박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죠? 좀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뒤돌아서서 조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나 내가 이렇게 해볼 걸 저렇게 해볼 걸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길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주님 같은 경우.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비 많이 넘겨왔고요. 이 정도면 내년 후년까지만 해도 사실 올부터는 조금 풀려야 되는 형국이에요. 올해 이제 음력 10월부터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해서 45 되는 해까지 조금 본인한테는 그래도 좀 기운이 아닌가 싶어요. 원래 그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요, 말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나 혼자 막 얘기해서 말을 안 하시나? 지금 듣는 편이고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네. 뭐 내 의사 표현도 중요하지만 네. 상대방 얘기를 뭐 보살님 아니더라도 네. 들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조금 아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예,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유튜브도 보는 편이고, 뭐 주위에 보살 분들도 하시는 분도 조금 있고, 이제 보살님도 제가 유튜브로 됐었고, 그래서 한번 오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 주소 용궁 예. 줬을 때 딱 생각이 났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바로 네이버 딱 들어가서 찍었더니 예, 여기시더라고요. 아, 네. 좋은데 오늘 오게 됐구나 생각하고 오게 됐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어머님 모시고 네. 살고 있는데 네.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물론 저도 속도 많이 썩이고 살았고 네. 외롭다 보니 바깥으로 많이 돌게 됐는데 어머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해요.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오이는 용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안 아플 순 없죠, 사실. 네, 그쵸? 네. 뭐, 큰 중병이 아니면, 뭐,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딱, 기냐 아니냐를 두고 봤을 때, 어머니는 안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아프시긴 하지, 노인네가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머리 아픈, 그러니까 엄마가 신을 좀 안고 계시는 편이에요. 신줄을. 어, 그래서 엄마가 자손위에서도 무지하게 빌었어요. 아세요? 어? 엄마가 본인이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아세요? 엄마가 본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아세요? 자손 때문에 엄마가 속 무지하게 끓이기도 했지만 뭐 속색에서 속을 끓인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아팠어요. 본인 때문에. 지금 역시도 엄마는 본인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쵸? 어머니 위해서라도 좋은 분 빨리 만나야 되겠다. 그죠? 엄마 소원이시다. 그죠? 근데 뭐 바깥으로 많이 돌고 하니 제 엄님이나 아버지나 네. 그러니까 엄님이 좀 약간 현명하신 분이에요. 예. 어설프게 누구 만나서 네. 속상하게 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가 나은 거고 네가 엄마한테 하는 걸 봤을 때는 조금 외롭더라도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괜히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와서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 줄 거면은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라 그러니까 저 역시도 뭐 마음은 뭐 좋은 사람 만나고 싶 안 만나고 싶겠어요.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가정도 부르고 싶지만 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왜 나는 이렇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아요. 네. 예, 근데도 그냥 수긍을 해요. 제가 그런 생각은 하지만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너무 잘 봐주시는 부분이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겨봤었고 네. 아까 정확하게 찝어주신 부분이 예, 여동생이 있었는데 네. 엄마 가슴에 묻었어요. 예. 정확하게 예. 깜짝 놀랐어요, 솔직하게. 얘기는 제가 네. 관심이 있다 보니 네. 뭐 물어도 봤었고 네. 뭐 유튜브도 봤었고 네. 알았는데 잘 보신다고 말씀들을 많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네. 이제 하는 네. 것도 봤었고 네. 네. 그렇고 그 도당제도 되게 평택 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네. 하시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네. 시에서 지원이 아니라 보살님이 이렇게 사비로 이렇게 한다는 네. 것도 알고 있어요. 네. 참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을 네. 갖고 있어서 네. 유튜브 보면서도 그랬고 네. 한번 되게 찾아뵙고 싶었는데 네. 인연이 이렇게 되다 보니 오게 돼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몇 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는 살고 있지만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상 엄마가 본인을 위해서 많이 빌고 사셨다곤 해도 이제는 본인 자신이 문을 열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을 수 있다. 앞으로 이제 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평택 사신다고요? 네. 토백이고. 아 그러세요? 학교에서 다 나왔고. 저도 평택 토백인데. 아. 그럼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실 때 그럴 때 한 번씩 들르세요. 그러면 뭐 그때 또 더 친해지면 커피 한잔 마실 수도 있고 네. 그죠? 신당에 인사도 오시고 네. 네, 어쨌든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올 내년만 잘 넘기시면 훈련 가시면 좋은 일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다 왔어요? 네. 예, 하시면 돼요. 예. 다 왔지? 네. 알겠습니다.